원래 그 제사를 누가 모셨어요? 지금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버지, 어머니. 그 위는? 안 모시고. 응? 예, 안 모셔요. 안 그러면 왜 그러냐, 본인 들어오니까 위패가 뒤집힌단 말이야. 위패가 뒤집힌다는 거는 조상을 잘못 모시고 있다는 거야. 내 부모가 밥을 먹으려면 그 윗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윗대 분들은 모르니까. 응? 야, 내가 아예. 그래, 아빠 형제 또 돌아가신 분 없어? 아버지 형제분들은 되게 많으신 거로 아는데. 응. 왜냐면, 아버지도 혼자 이제 떨어져 나오셔서 잡으셔가지고 거기하고. 왜냐면 본인네는 조상 벌전이야. 그러니까 어때, 저렇게 세 갈래 네 갈래로 들어온단 말이야 조상들이. 머리 풀러 산발이야 다들. 그러면 형님이 돈 벌 수가 없어. 돈을 벌었다가도 나가야 돼 다. 그리고 지금 또 따로 만나시는 분이 있어? 예. 응? 한 명 있는데. 응. 이제 끝내려고. 아니 이제 빨리 끝내야 돼. 예, 끝냈습니다. 아직 안 끝냈어. 아,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적으로 다짐하고 만나고. 응. 딱 끝냈습니다. 응? 왜냐면은 인간의 망신살도 껴있단 말이야. 원래 결혼 세 번 해야 돼, 아빠는. 인간의 풍파를 크게 세 번을 넘겨야 된단 말이야. 금전 풍파 세 번을 넘기고 인간 풍파 세 번을 넘겨야 되니까. 응? 그리고 너무 고집이, 아빠도 온고집이야. 딱. 아빠 사주야. 그리고 아빠가 잘 되고 싶으면 저런 조상님들 잘 왔들어 놔야 돼. 조상님이요. 응? 내가 했잖아. 본인 밥 먹으려면 본인 부모가 밥을 못 먹. 내가만 밥 먹어. 부모는 같이 있는데 밥상 안 차려줘.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럼 자식이 밥 먹을 수 있어? 그렇겠죠. 귀신도 똑같아. 위에서 그래서 왜 그래? 증조부니까 왜 집 제사를 왜 모시겠어? 응? 그랬으면 본인이 이런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예 안 본 것도 아니잖아. 예, 한 두 번 봤어. 그러면 그런 데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백중날이랬든지 9월 9일날이랬든지 저분들은 잘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아빠 운이 열리는 거야. 응? 응? 원 사모님도 있잖아, 그쵸? 예. 응? 그 자식 둘 있죠? 예. 응? 애들하고 자꾸 얘기 좀 많이 해요? 예, 많이 하는데. 응? 둘째하고 좀 얘기 좀 잘해줘. 둘째는 군대가 있어가지고. 나오고 움직이면 잘해줘. 그리고 올해는 내가 잘못하면 망신수야. 그리고 올해는 자꾸 변동수 새 몰라 새 거를 뭔가 열지를 말라고 자꾸 그래. 그리고 아빠는 관살이 맨날 따라다녀. 관살이 뭐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서 관리. 그게 살이란 말이야 아빠한테. 그래서 살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조상이란 말, 조상이 아빠를 갖고 흔든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는 크게 세 번을 당해야 되는 거야. 세 번은 부당한 것 같은데. 세 번 갔다 왔어요? 아니요, 갔다 온 건 한 번 갔다 왔는데. 세 번을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그러니까 풍파가 남들보다 많다는 거야. 원래 태어나서부터 금전이라는 자체가 없었거든요, 저는. 없었던 게 아니라 아빠에 대해서는 그런 게 조상 풍파라고. 이걸 누가 부모 자리에서 잘 막아놨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을 안 해도 저렇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째 홀로 단식에 내가 친단 말이야 맨날. 살이 낀 거란 말이야 살. 내 사주에. 그게 아빠가 성격 좋다고 그러지 아빠 욱하는 성격 있어. 아, 그거야 다 있겠죠. 다 있지는 않아. 그걸 펼치냐 못 펼치냐 참고 누르냐. 아빠 딱 앉으면 홀령이란 말이야. 여울령 남울령이 자꾸 앞에 서 있단 말이야. 이건 아버지 형제 일심이래. 응? 이런 걸 잘 쳐내줘야지. 술 먹지 마라. 특히 달 다음 달에. 그리고 아빠는 원래 손끝에 재질 배도 아빠 공부를 했으면 관직이야 사주가. 경찰이 되든지, 응? 군인이 되든지. 아예 혼자 살았으니까 아기 때부터는. 군인이 공부해서 가요? 학벌 있어야 군인을 가죠. 응? 그랬잖아. 아빠보다 더한 사람도 된 사람들도 많아요.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 안 된다고 하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벌이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어렸을 때도 내가 했잖아. 아무리 고아원에서 자라도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고 움직이면 어때요? 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다 가. 그래서 초년을 꺾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응? 아빠 초년을 중년까지 지금 꺾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데 오는 거는 뭐예요? 뭔가 다시 전환점을 바꾸고 싶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사모님하고 상의 잘해야 돼. 저분들 먼저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아빠한테 운이 와. 사람은 운이 자기 사주에 사주팔자에 운 있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덕 있는 사람이 있고 응? 천신의 덕. 어떤 사람 용신에 빌고 어떤 사람 절에 가서 빌고 어떤 데 가서는 교회 가서 빌고 사주팔자가 다 있다. 아빠는 산신의 조상이란 말이야. 여기서 풀어서 못 엮으면은 내가 이 운을 못 받는 거야. 그 초년부터 외로운 팔자라. 응? 그러니까 어때? 나 홀로 단식이란 말이야. 근데 왜 나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나는 내 부모 그늘에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부모 그늘에 살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살겠어? 그건 자기 사주팔자예요. 사주는 내 전생 업이란 말이야. 내 업이 많기 때문에 풀 게 많은 게 이 생에 와서. 그래서 원래 그런 사주들은 높은 관직을 갖고 뭔가는 움직여놔야지 그걸 누를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면 부모가 그늘이 있었으면 부모가 이 사람을 잘 빌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복이란 말이야. 자기 복. 보지 못했던 조상님들. 나도 우리 할아버지 보지도 못했고 우리 할머니 보지도 못했어. 우리 증조할머니 보지도 그건 더군다나 못 봤고. 제가 이 길을 갈 때는 빚이 8억을 냈단 말이야. 그리고 걸어다니지도 못했어. 그럼 보지 그 나도 똑같아. 복에 앉아있을 때 나 그분들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 하나하나 가닥가닥을 풀어놔야지 앞길이 열린단 말이야. 근데 이걸 누가 자청해서 푸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꼬이는 게 내 사주야. 그러니까 나빠가 꼬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차피 새 출발이야 이제 다시. 그렇죠. 응. 새 출발하시려면 저분들 먼저 잘 채워놔. 조상 바람이야. 그냥 아빠 또 혼들 거야 계속. 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구태서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런 위패를 바로 세워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 보면 알아. 우리는 눈에 귀신이 들어오는지 귀문이 열렸다고 그래. 이런 게 귀신이 내 몸을 잡고 건드는 거라. 그럼 오해가 생겨 잡고 이런 사람들은 꽁돈이 없어 사주에. 응?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거울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어두운 느낌 만들어. 눈 보면 한 번씩 풀리는 느낌 만들어?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못 느껴? 네. 응? 눈매 무섭다는 대리 안 해? 예, 네, 그런 게 있죠. 응? 이렇게 눈매 보면 살이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보고. 살은 뭐냐면 귀신 살이란 말이야. 응? 저렇게 벗겨줘야 돼, 아빠. 그러면 아빠 정신이 들면 되잖아. 아빠는 원래 말년복은 있어. 초년에 원래 중년에는 내가 만약에 아빠 공부를 했으면은 내가 관운을 쳐서 움직여서 높여서 관사를 채우는 거야.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공부를 했으면. 근데 아빠 말대로 여건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겠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나를 누르니까 내가 거기를 못 이기는 거야. 이제부터 뭔가 한 가닥을 살고 싶고 움직이고 싶으면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몰라. 건축이든지 인테리어든지 왜 토하고 관련된 일을 하면 괜찮아. 좋아요. 집 짓고 뭐하고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그걸 배워서 지금부터도 뭐 배워야지 어떻게. 응? 납작 엎드려야 돼. 응? 네, 저도 너무 오랜 세월 살다 나오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고. 아니면 저런 것도 성인 PC방도 가능해. 돈 많이 안 드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입에 부칠하게 붙인다고 생각했죠. 나오긴 나왔는데 다 뒤돌아서 있으니까 없지 솔직한 네. 얘기죠. 주위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나 죽을 생각도 몇 번 해봤어요 나오자마자. 아빠 못 죽어. 근데 죽어도 살아나. 그래 집사람하고도 이제 가 이혼을 해놓은 상태고 인사가 많이 걸려있으니까 이혼해도 집사람 하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도 그 만났던 여자도 정리하려고 딱 마음먹고 한번 만나고 이제 딱 끝낸 거고. 근데 아 도대체 살 길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도 다른 데도 한번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속 시원한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빠 갈 길이 못. 왜 귀신은 구렁텅이로 몰아 갈 때까지. 그렇게 돼요 아빠. 근데 자꾸 이거를 또 미루고 미루고 미루잖아. 그럼 자꾸 내 갈 길을 없게 만들죠. 그럼 아빠 말대로 나중에 왜 연예인들도 돈 잘 벌잖아요. 근데 왜 죽겠어 걔네들이. 그 내면 안에는 더 힘들어요. 누르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한 거야. 근데 아빠한테도 마찬가지야. 기대고 있는 조상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잘 풀어내고 어쨌든 말려 눈을 열어놔야 돼. 좀 구슬해야 된다는 거지. 어, 저한테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응. 어디 가서는 풀어내야 돼. 아빠 말대로 지금 당장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예전에 두 부부가 만났을 때든지 해놨으면 더 좋았겠지. 그래서 아빠 들어오니까 일단은 여자 몰라 정리하래. 정리하고 응? 그리고 몰라 살다 왔다고 자꾸 얘기가 그러니까 응? 그 지난 세월 잊어버리래. 다시 시작하래. 내가 자고 일어나면 계속 꿈을 꾸니까 그게 괴롭히니까 완전 이게 잊을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타나고 이틀에 한 번씩 꾸면서 자꾸 그쪽 생활이 있던 게 계속 꿈으로 나오니까 그냥 더 미치겠는 거죠. 술로 살지 말래 매일은. 바르게 살라고 어쨌든 아빠가 이런데도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진짜 가서 상의를 잘해요 부부가. 진짜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하면은 그러면 진짜로다가 잘 응? 어디서 진짜 아빠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열심히 일을 해서 응? 모아서 어디다가 풀어내주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길문이 열려. 응? 한 번에 이걸 탁 터쳐줄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런 풍파가 더 가면 이제 이게 내 삶. 이러면 이제 둘째한테 가는 거 이게. 구슬에서 푸는 방법밖에 없다.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왜냐면 저거는 한 번은 잡아놔야 돼요. 조상은 풀어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죽으면 응? 길문도 열어줘야 되고 어, 저렇게 자살꾼은 저승도 못 가요. 그럼 이승에 떠돌면서 중천에 떠돌면서 자식을 건들게 돼 있어. 근데 그런 게 나한테 자꾸 머무르는 거야. 못 가고. 그럼 자꾸 쌓이는 거야 아빠한테. 그러니까 내는 열심히 살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어도 안 돼 솔직하네.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답을 줄 수는 없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길에 막혀있는 뭔가 있으면 그걸 풀어주고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는 없어.